그렇게 안 무거워. 아, 너를 자, 안녕하십니까. 월계빵 터렁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레슬링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아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왜, 왜 파이팅이 이렇게 없어요? 밑밥 깔아두고 가시네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아니, 첫 번째 하시고 어떠셨어요? 다음날 일단, 어디가 더 아프냐에 집중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목이 아프고, 그리고 거기가 나으니까 이제 다른 데가 아프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디가? 이제 어깨축지랑 허리랑 네. 이제 다리랑 네. 사실 안 아픈 데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또 이렇게 낫지도 않고 다시 찾아오게 되었네요. 강해져야 되니까. 워낙 또 인자강이시긴 한데 그래도 또 진짜 정말 이제 강해지시려고 레슬링을 이렇게 네.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오늘은 하체를 키워주신다고 하는데 아 오늘 네. 그때 상체를 또 많이 하셨고 또 어제 또 그 중요한 또 촬영이 있으셨는데 네 수중 촬영이셨죠? 네 어제 수중 촬영을 하는데 수중 촬영이 이래요. 이제 밑에서 막 포즈를 예쁘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허버버버버버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봉을 잡고 있다가 다시 허버버버버버 하고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알이 엄청 베겼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네, 그래서 오늘 하체 운동 위주로 해가지고 상체는 좀 약하게 좀 해볼 건데 이제 오늘 오프닝이 아무래도 좀 기시네요, 이게. 아, 그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와, 오셨는데 야, 시간을 이쪽 아니요 시간을 최대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땅토 코치님과 함께 자, 우연님의 수플렉스를 향한 그런 레슬링 인자강을 위해 자, 훈련을 한번 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맞짱 떠야겠다. 그렇지, 오케이. 이쪽 팔 뒤로 하는 쪽에 흉근이. 나만 죽을 순 없다. 나 혼자 할 수 없지. 네. 아, 나 되게 예쁜데. 오케이, 다이나믹 스트레칭 끝났습니다. 자, 회원님, 그럼 몸풀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때요? 어땠었어요? 괜찮아. 끝난 거 아니에요? 에이, 몸풀기 끝났습니다. 이제 본 운동. 아니, 하체 운동 방금 했죠. 본 운동 들어가야죠. 원래 PT바 들어가면 런지 한 세트. 저번 시간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 집에서 연습했어요. 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오, 집에서 이걸 역시 준비된 자. 집에서 이걸 했다고? 오, 뭐야? 오, 달라졌어, 달라졌어. 확실히 달라지는데요? 달라졌어. 오, 이제 혼자 막 올라가시고. 오, 달라졌어. 이쯤에 한번. 오. 아, 진짜로 운동신경이 진짜 좋아요, 어머님. 아니 집에서 그냥. 아, 다음 주에 가면 또 시키겠지? 아, 그때 좀 덜 힘들려면 조금 해놔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죠. 다음 주에 가면 또 시키겠지라고 하시는 건 큰 오산. 다른 걸 시키고. 다른 걸. 잘하셨어요. 일단 이제, 우리 짱토 코치님 있으니까 짱토 코치님과 같이 이게 허리 운동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짱토 코치님 여기다 목에다 딱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딱. 오! 매달려서 머리 딱 들고. 낮췄다가 이런. 제가 매달리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매달리죠. 코치님이 매달리고 우연님이 저한테 매달리신다고요? 아니 몇 킬로인데? 저 66. 66? 66을 어디에 들어요? 이름도 짱돌인데. 돌 멤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친 것 같은데 나한테 매달려주질 않네. 그죠? 네, 그게 좀 달라요. 저는 매달려줘요. 아, 괜찮아요. 내려갔다가. 그렇지, 배들이. 다리 사이 앉는 거 내려가는 거. 그렇지, 오케이. 얘가 다리 내려갔는데. 좀 더 높게 잡아볼까요? 아니지. 오! 오! 얘가 인사를 해! 올라. 그렇지, 오케이. 다시. 아, 얘가 다리 좀 가.
왼 머리 딱 들고 그렇지 그렇지 딱 허리 딱 힘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점프 뛰는 거 좋아하지만 무거운데요? 이렇게 나 무거운데요? 아, 나 못 뛰면 어떡해? 살짝 뒤로 중심이 있어야 돼. 한 다리씩 올려. 한 다리씩. 한 그래 한 다리씩 올려. 그리고 거기 잡아봐. 하나 더. 하나 둘 셋. 확실히 한번 가봅시다. 그래 자. 어, 방금 들어보니까 그렇게는 안 무거워. 그렇게 안 무거워. 하나 둘 셋. 그렇게 안 무거워. 아 근데 아, 어디가 무거워? 목이 무거워. 아니 그냥 무거워. 자 그러면 이거 그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고무줄로 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이 이렇게 앉아줄 거예요. 앉으세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태에서 너무 처음부터 이걸 하지. 난 할 줄 알았지. 잘할 줄 알았지. 자 여기 딱 잡고요. 자 앉았다가 뒤로. 앉았다가 뒤로 같이 한 번. 이번에도 놓치면 진짜 아웃이야. 좋아 좋아 둘. 언니. 마지막. 아이 언니. 오케이. 아 너무 힘들어. 왜 이거 왜 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럼? 응. 올라가 여기 그냥 점프해서 하나 둘 셋. 야. 오 이게 뭐 어려워? 이게 버텨야 되는데 우영님 뭐. 자, 해보신다고? 네. 오케이, 도전! 자,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됐다, 아. 뒤로. 그렇지, 허리 딱. 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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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 이 대인 보강 운동 아까 이게 대인 보강 운동이었는데 대인 보강 운동은 이제 넘어가고 웃느라 지금 머릿속에 시작해졌어 나 지금 나 죽어야겠어 던지는 거 아 쉽지 던지는 거 해봐야 돼 던지는 거는 뭐 아. 그렇지. 그래서 어, 그렇지. 내가 했었는데?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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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던졌었는데? 맞지? 30kg는 나한테 잼 안 돼. 그렇지. 땅을 쳐다봐야 돼. 땅을 쳐다봐. 그렇지. 계속 더 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야. 힘들어. 빨리 일어나. 아, 인니초이님께 영상 편집 써주세요. 인니초이님의 액션 까줄 때가 좋았는데. 인니초이님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거고. 지금 발리에 있어요, 발리. 발리에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여자친구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아, 아직도 여자친구 못 만들었어요. 땅 쳐다보세요. 땅. 그렇지. 더와. 틀어. 그렇지. 아, 나 언니랑 진짜 하던 기분이야. 지금은 내가 안 잡는 거 알아요? 어, 그래요? 대박. 지금 내가 손 안 댔어. 아빠가 자전거 대박. 나 손 안 댔어, 지금. 나 이거 있었어. 나 대박 잘했어. 오, 두발 자전거 탑승. 자기 무게보다 무거워도 던지? 그럼요. 어느 정도 던지? 짬돌 정도는 던지죠. 아 그래요? 짬돌 정도는 네. 던질 수 있죠. 아 갑자기 무섭네. 짬. 한 70kg 남자 정도는 던지시나? 오케이 소매치기들은 발이 빠른 대신에 날씬하니까. 오케이 좋아. 그렇지. 그럼 뒤에서 잡히는 순간. 그렇지. 뒤에서 잡히는 순간. 뒤에서 막 잡힌다! 그럼 그대로 꽝! 하면 머리부터 꽂히는 거예요. 대신 소매치기 범위 저기 거의 관심 불구가 될 수 있어. 그다음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못 잡아. 저번에도 한번 이래가지고 공개 수배 되지 않았나요? 네. 강남에서 이제 스프레스 쓰는 뭐 여자. 절대 밖에서. 네. 그렇죠. 위험합니다.
이제 방금 했던 스플렉스 동작, 네. 그 천천히 했던 동작으로 동작을 빨리 하는 거야, 이제. 이거 포징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서 아까는 천천히 했는데, 이제는 그 동작을 빨리 해서 보여줄게요. 빨리. 빨리 되잖아요. 더 빨리 해요. 아, 어쨌든. 더 빨리 해야죠. 빨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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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뒤로 그렇지 앉아서. 거기서 저 그렇지 오 왜 왜 왜 팔꿈치를 떨어지니까 목까지가 너무 아파 이래서 목 운동을 하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아. 목이 있어야 돼 앉았다가 일어나서 맞았지 집에 가고 싶어 잠깐만 어 몸 왜 나 걔 싫어. 아니, 얘가 좀더 가벼워. 오. 어, 꽃주님은 이렇게 안정적이니까 나는 막 종이 인형처럼 날아야 되는데. 내가 방금 퉁. 그렇지. 아, 앞을 못 가겠어. 어려워. 근데 왜 누워? 오늘 1차잖아요. 2일차, 그죠? 어. 네. 여기까지 하자고. 아, 여기까지 어떡해! 2일 만에 스프레스를 누가 해! 아니, 근데. 집에 가고 싶어. 잠깐만. 2일차 마지막 표정. 어차피 성장기니까 괜찮아. 아, 그런 표정 지으시면, 그런 표정 지으면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거 같아, 지금. 아, 잠깐만. 벌써 나쁜 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인 거를 버리고, 그렇지! 버리고, 그렇지! 나 죽였지! 자, 자기 자신한테 영상 편집하세요, 빨라. 어. 잘했다, 아, 우연아. 드디어 성공했구나. 너도 어떻게 해라. 아니, 그 마지막에 했던 거는 좀 용기 내서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좀 이겨내면 괜찮은 건데 이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그 네. 무브먼트를 많이 연습하면 어 근데 연습 많이 해야 될 거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플렉스 부분은 그 레슬링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고 근데 다시 한번 더 근데 2일만에 또 그걸 하라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아니 왜냐면 우리는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으니까 아니 목표라는 거는 차근차근 그 목표에 다가가라고 있는 거지 오늘 내일만에 갑자기 꼭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시고 네. 이제 나 그냥 말을 안 하려고 이렇게 입 닫고 왜? 하라고 그냥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쉬고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저만 믿고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언젠가 이 인형은 물론 이 인형을 넘어서 우리 짬짬코치까지 던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당근 없겠어 당근을 흔들어야겠어 인자강 2일차 레슬링 스플렉스 도전기 우연님 2일차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2일차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그래도 쟤 죽였어 다음번에 얘 죽일 거예요 네, 네. 다음번에는 뭐 한 5일차 5일차 되면 충분히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 5일차에는 안 쳐요? 벌써? 5일차 때? 저 하시기 전에 129 먼저 불러도 돼요? 자 뭐 어쨌든 뭐 2일차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뭐 다음번에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연님과 네. 함께 다음번에는 저걸로 할 수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네. 한번 뭐 집에서 좀 복습 좀 하죠 그런 거랑 어디서 해? 아 벽에서 할 수 있잖아 아 이거나? 네 지하철에서도 아니야! 아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뽀무줄 선물해 드리려고 싫어 고생하셨습니다